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칼리눅스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아니면 혹은 칼리눅스 이미지를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가져오고 난 뒤에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좀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데비안 기반입니다. 데비안 리눅스이기 때문에 다른 데비안 쪽도 이제 거의 동일한 명령어들이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뭐 칼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몇 이제 그 도구들에 의해서 몇 명령어들이 좀 추가되어 있을 뿐 데비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dpkg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그다음 몇개더어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dpkg 같은 경우 명령어들은 우리가 데비안 쪽에서 패키지 매니저먼트 시스템을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눅스든 아니면은 리눅스든 항상 이제 탭이라는 것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pk까지 치고 탭을 치면 dpkg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help 명령어를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dpkg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그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pkg 그다음에 -l이라는 명령어를 드시면은 list라는 명령어죠. 리스트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깔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 이 패키지 형식으로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설치가 현재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보면은, 근데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 아주 많은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리눅스 처음 설치하면은 이렇게 많은 패키지 명이 뜨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dpkg 아까 명령을 치고 난 뒤에 -l에서 grep이라는 명령어를 해서 내가 요거를 찾고 싶다. 아니면 뭐 z라고 시작하는 것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dpkg-i 그 다음에 이제 grep z로 시작하는 것을 내가 z를 하는군요. z라고 하는 것 잠깐만요. 마이너스 i였군요. dpkg-l 그 다음에 grep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은 z로 시작하는 아니면은 z 다음에 어떤 명령어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Z가 들어간 것들이 쭉 찾아진 명령어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ZSH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으시면은 ZSH라는 명령어를 시작하는 이 패키지 명들을 이 grep이라는 걸로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dpkg는 저희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div라는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나중에 이제 뭐그 네서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 다운로드 페이지에 보시면은 데비안 기반으로 이렇게 있죠. 데비안 기반의 어떤 칼리눅스를 설치하는 기반. 칼리눅스가 데비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db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압축 파일을 해지하면 이 안에 설치에 필요한 파일들이 이렇게 압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키지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CD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CD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dpkg-i 그다음에 nessus라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설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프로그램은 자기에 맞게 그 관련된 명령어에 관련된 것들로 대문이나 아니면 기타 명령어 관련된 것 쪽으로 다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요거 명령어로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제 동작이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요 dpkg-i라는 옵션만 주면은 패키지가 알아서 설치가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pkg가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됐는지, 예, dpkg-l, 그 다음에 grep, nessus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대로 인스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가 다 된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지우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dbkg-r이라고 해가지고 리무브 옵션입니다. 리무브 옵션으로 해서 넷서스라고 이름을 패키지 이름 그 프로그램 설치된 이름을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읽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파일들 그 디렉토리들이 있는가 보고 이제 리무브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pkg라는 것은 데비안에서 패키지 파일을 설치할 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명령어를 좀 살펴볼까요?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 이제 우리가 어떤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어들,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어들인데 mkdir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temp 파일을 temp라는 이 디렉토리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럼 mkdir temp 파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리눅스 명령어이죠. 리눅스 명령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들, 이 템프 파일에다가 제가 어떤 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터치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내가 test.txt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텍스트란 txt 안에 이렇게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에디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 텍스트 g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그 GUI 화면으로 우리 노트패드 있죠? 예, 노트패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ave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cat test를 이렇게 치시면은 save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다 기본적인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든다. 그 다음에 터치를 하면은 이제 파일이 하나가 텍스트 우리가 이 오른쪽 윈도우에서 보면 오른쪽 눌러 이제 새 파일 만드는 거겠죠. 그게 터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edit라고 하시면은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gedit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적인 리눅스 GUI 버전 그 있잖아요. 우분투 같은 거 그런데도 다 이제 설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gedit가 없으면 이제 nano라는 명령어 있는데 이것도 칼리에 있네요. nano라는 것들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나노는 이제 콘솔 기반 형태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X 누르시면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파일을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rm 이렇게 텍스트라고 지우시면은 이제 파일이 지워지겠죠. 예, 파일이 지워질 것이고요. 다시 만들어 볼까요? 터치라고 하나 만들고 밖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서 우리가 rm 똑같이 템포 파일,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를 지우는 거죠. 예, 디렉토리를 지울 때는 템포 파일, 템포라고 쳤나요? 제가 템프죠. rm 템프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파일이 이제 지워지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 보면은 이거는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지울 때는 마이너스 r이라고 하시고 템포 파일을 이렇게 지워주셔야만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폴더를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rm-rf라고 이렇게 보통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흔적을 지우는 것인데 사실 모예킹 쪽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만든 파일, 이게 시스템 실서비스에다 자신이 만든 파일들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렇죠. 만든 다음에 이것을 지운다고 했을 때 모르고 rm-rf 해가지고 요것들을 잘못 지워버리면은 사실 그 디렉토리라 그런 것들이 전체 다 지워져 버려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rm-rf라고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시면 오히려 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옵션들을 몇 개 익혀 두셨다가 조심조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복사를 하고 싶어요. 복사를. 그래서 하나 좀 만들까요? 다시요.
템포 파일을 하나 만들고 저희들이 템포 파일을 들어가서 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저희들이 뭐 텍스트라는 파일들을 또 만들겠습니다. 텍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터치 touch 터치 test.txt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올 때는 cd.점점이라 두면 한 칸 뒤로 나오게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ls-al을 치시면은 또 이렇게 명령어들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세히 보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자세히 보는 거고 그냥 ls 치시면은 숨긴 파일을 제외해서 이게 숨긴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상위 디렉토리 표시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안 보이는 것이죠. 예, 안 보이는 겁니다. 리눅스에서는 숨긴 파일이 앞에서 이제 점입니다. 앞에 점. 이렇게 점, 이렇게 뭐 HTSS 파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건 숨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스템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것을 NKDIR 또 테스트의 02라고 하나 만들고 여기 테스트에 있는 파일, 이게 텍스트에 있는 파일을 내가 텍스트 쪽에다가 옮기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이걸 통째로 아니면 옮기고 싶다 할 때는 이제 cp라는 명령어는 복사인 것이고요, mv라는 명령어는 옮기는 것이고요. 예, 옮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옮기는 것은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옮겨집니다. 예, 컨트롤 X라고 윈도우에서 이제 잘라내기죠. 이거는 그냥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예, 그래서 옵션이 별도로 없는 것이고요. cp라는 명령어는 내가 cp 테스트를 테스트에 있는 예, cp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cp 테스트라고 치시면 이렇게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치셔야만이 이제 나오겠죠. 예, 나오죠. 그래서 cp 테스트에 02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내가 cp 테스트에 있는 파일을 텍스트라는 파일을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라는 폴더에다가 복사를 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파일 단위입니다. 파일 단위. 이게 cp라는 명령어의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파일 단위로 이제 우리가 cp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텍스트에 있는 것들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걸 디렉토리 채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cp-r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이제 테스트에 있는 02 쪽에다가 다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에 있는 이쪽에다가 전체적으로 복사가 텍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test.txt는 아까 바로 전에 옮겼던 것이고요. 만약 이거를 그냥 cp 명령을 쳐서 내가 테스트의 02로 옮기려고 하면은 이거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r이라는 옵션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령 그 에러가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예,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locat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locate라는 명령어는 어떤 거냐면은 이 문자열 기준으로 이게 locate word list라고 하면은 word list 파일 우리가 나중에 패스워드 디렉토리 예, 디렉토리 패스워드 파일들을 크랙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word list 파일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word list라는 파일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locate라는 명령어를 합니다. locate라는 명령어 치는데 이거는 그냥 문자열 기준으로 이렇게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이나 아니면 디렉토리에 그 문자가 워드리스트라는 문자가 있으면은 모두 다 찾아줍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 네, 찾아주죠. 그래서 usr-share에 지금 현재 워드리스트라는 파일 폴더에 이렇게 여러 가지 워드리스트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 명을 이제 찾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which 명령어 같은 경우나 which 명령어 보통 많이 which 같은 것도 쓰는데 이 which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어떤 파일의 그 이것도 비슷해요. 디렉토리인데 경로나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nd라는 명령어 있는데 find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마이너스 뭐 name 이렇게 친 다음에 wordlist라는 파일로 해서 이제 검사를 하면은 전체 디렉토리 이 상위에 있는 전체 디렉토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드리스트에 있는 파일들이 뭐가 있는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find라는 명령어하고 지금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locate라는 명령어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드리스트라는 말 그대로 요 문자에서 요거 뒤에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find라는 명령어도 많이 사용하긴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permission 같은 거나 어떤 것들 이제 찾을 때 find라는 명령어 좀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하는데 사실 그냥 빨리빨리 좀 찾고 싶다. 내가 이 포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도 그냥 이 포함된 것들은 후딱딱 찾아가지고 내가 검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locate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찾으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칼리눅스의 기본 명령어 첫 번째 시리즈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리즈 두 번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